아, 캐스퍼 SM 연습생이어서 이 중에 가장 힘들었던 당연히 언프리티죠. 뭐 쇼미 어디다 비벼 씨. 작가님 그냥 제가 했으면 좋겠는 말 있으면 알려주세요. It's never gonna happen again.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거든요. 발음이 억양이 없네. 무섭다. 연봉 협상의 시간이 한 번 더 왔습니다. 저희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래퍼 캐스퍼님과 함께 연봉 협상을 해볼 예정입니다. So please keep on raining. 다른 게 좀 타겠죠. 내 마음과 생각들이 고스란히 들어다니고 드릴게요. 래퍼 캐스퍼님의 일과 그리고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2020년에는 얼마를 벌 것인가? 어떤 분인지 한번 제가 좀 서칭을 해봤어요. 캐스퍼는 한국 래퍼로 2014년 드림 드라이브란 싱글로 그룹 데뷔를 했다. 몇 년간 빡세게 오래한 연습생 생활로 2017년 리노미로 솔로 데뷔를 했다. 쇼미더머니 4, 언프리티 랩스타 2, 쇼미더머니 6, 소사이어티 게임 시즌 2, 서바이벌 프로그램 덕후. 자, 여기서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데뷔를 방송 이런 브라운관을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맞는데 왜냐면 그걸로 음악 방송을 처음 했으니까 처음 시작이 이제 믹스테이프로 데뷔한 거고 이제 그거는 잠시 했던 흑역사죠. 연습생 땡 그리고 데뷔 그것도 땡. 무슨 정보인가요? 와, 제가 그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가 SM이랑 어떤 회사랑 같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만든 회사여서 아, 캐스퍼 SM 연습생이어서 저렇게 초반에 랩적으로 많이 밀어주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썰이 돌았어요. 그래서 I was like, no. Okay, and then the next one. 덕후라는 표현은 어쨌든 그거를 선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겁하긴 한데 쇼미더머니 시즌4와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2는 저의 의사가 많이 안 들어간,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경우가 아닌 케이스고요. 소사이어티 게임이랑 쇼미더머니 시즌6만 저의 의지로 나간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 가장 힘들었던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당연히 언프리티죠. 뭐 쇼미 어디다 비벼 씨. 아! 어떤 게 힘들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언프리티 때? 굳이 따지자면 제작진과 출연진의 갑과 을이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쇼미더머니는 너무 다수에서 시작을 하고 조금 더 그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이 작가진들과 호흡을 하는 느낌이면 이거는 생 처음부터 그냥 딱 10명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텐션을 이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그 기싸움 유도는 뭐 안 봐,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니까 저 보기만 해도 피가 말려가지고 네, 나중에는 집 가기 전에 할 때 작가님 그냥 제가 했으면 좋겠는 말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꼭 나와야 되는 말 있잖아요. 그냥 얘기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와우, it's never gonna happen again. 아무튼 쇼미를 나가신 분들이 안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그 another level이에요. 작년에 혹시 어느 정도 벌었는지? 2억에 가깝게 번 것 같아요. 에휴, 만족? 만족해요. 유튜브도 하시고 이제 의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일부러 홍보차 입고 왔습니다. 역시 장난 아니야. 아, 진짜로 비즈니스 워맨. 그렇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네 번이나 나오신 분은 잘하네요. 네, 돈이 목적이신 건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창작적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너 음악 이 노래 별로야 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힘든데 누가 제 옷 만든 거 보고 이 옷 디자인 구린 거 같아 한다고 상처 안 받거든요. 2억 정도 버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수입원이었던 건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광고 수익이에요. 저희 채널도 언젠가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을. 재테크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적금은 들고 있고 당연히 전 뭔가 그렇게 리스크 거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요. 트렌드 따라서 주식은 전혀 생각 없고 주택청약 들고는 있어요. 최근에 뭐 하고 지냈는지? 최근에는 옷도 만들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아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편곡을 시작했어요. 이제 프로듀싱도 하고 비트메이킹 또 하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저를 위한 노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노래들을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곡을 팔려는 목적? 그런 느낌에서의 인벤토리도 쌓아놓고 있어요. 아, 제가 살짝 스토킹을 했는데 본인의 목소리로 시그니처 사운드를 좀 몇 군데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아시는 거 한 군데 있지 않으세요? 네, GRV. 네. G-R-V.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닥스 오빠 거 시그니처 사운드 녹음해준 적도 있어요. 이제 한동안
음악이 안 나왔던 기간이 있으셨잖아요. 지금이죠. 이유가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작업하는 건 재밌는데 곡을 내고 평가받는 게 하나도 재미없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랩을 쓰려면 솔직히 사랑 노래도 한계가 있지. 자기 얘기를 풀어보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제 얘기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아져서 좀 많이 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제가 앨범을 오늘 냈어요. 2주 후에 어떤 행사를 가요. 메이크업 행사예요. 사진 찍어 올려요. 댓글에 누나 음악 활동 접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음악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꼽주고 싶은 거잖아요. 엄청 생각해서 노래를 냈는데 이런 댓글을 보면 약간 와장창. 그런 확실히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 걸로. 그쵸. 몇 가지 질문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에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은? 와우, 이런 답변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은 간섭 없는 투자자라고 적어주셨어요. 혹시 뭐 간섭을 많이 하신 분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진짜 저의 희망사항을 적으라면 적어줘. 그러면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 사람이랑 곡을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콕재주 오빠? 한국에서 신스팝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을 안 받아도 요건 해볼 생각이 있다. 돈을 빵원 줘도 영화, 책, 영한 번역은 해볼 생각이 있다. 언니 그러고 보니까 유학? 태어난 게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풀어주실 만한 썰이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EBS랑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공원 같은 데서 이제 부스 세팅해놓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근데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응? 발음이 억양이 없네? 그거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거든요. 아, 그래요? 마치 너는 어디에서 왔길래 영어를 할 줄 아니? 반박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배우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너도 참 잘하네요. 어떻게 잘하세요? 약간 이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게 되니까. 본인이 말이 어땠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바로 건가요? 그겁니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를 한번 당신의 음악엔? 기승전결이 부족합니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완전 동의해요. 온 세상 노래들이 다 그런 기승전결 있는 노래인데 굳이 제 노래까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당신은 랩을 할 때 얼굴을 막 씁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이제 플러스 요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되게 루스한 답인데 저는 그래도 뭐가 됐든 전 저만의 멋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양냉면 같은... 평양냉면 싫어해서 작업물들도 앞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그걸 알아주게 될 거고 증명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제 페이스대로 하다 보면 알아서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올해 안에 앨범이 나올까요? EP까지는 EP? For sure.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 네,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저를 아예 몰랐을 때 첫인상은 어땠는지와 알기 전후가 어떻게 다른지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얘기 잘못 꺼냈다가 혼날 것 같고 뭔가 이제 알고 난 후에 와 정말 사람을 잘 챙기는구나 차갑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땠어요? 음악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힙합 느낌 가사들을 위주로 많이 쓰셨어서 힙합 아닌 사람들 절룩가 약간 이런 느낌 내 기준에 힙합을 못 넘지 못하면 나의 인간관계 안을 들어올 수 없어. 그런 거 뭔지 느껴버렸어. 근데 브리님이 하시는 그런 시도들이나 장르의 다양성에 되게 놀랐던 것 같고 갇혀있지 않구나. 그것만이 자기 색깔이라고 이제는 고집하고 싶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을 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르에 뛰어들더라도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Yeah. One more fist bump. 완전 맞아. 자 이제 그러면은 진짜 연봉 협상을 해봅시다. 드디어 2020년에 열심히 하실 계획인가요? 작년보단 열심히 할 거예요. 작년보단 열심히? 얼마를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한 것보다 조금 더. 3억. 이제 제가 추천서를 준비를 했어요. 좋아요. 네, 추천서 양식만 채워주시면 제가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람은 힙합 노무사 브린, 최란이 자문한 바에 의하면 독보적이고 다재다능하고 솔직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장점을 가져 맡은 업무에 대하여 열의가 크고 적극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유가 됩니다. 감히 2020년 연봉을
아까 3억이라고 하셨죠? 3억 쳐주실 거예요? 오. 아, 쳐드려야죠. 아, 너무 좋은데. 본인이 한 번 지키실 거잖아요. 좋다. 네. 인정 인정. 감히 2020년 연봉을 3억 원을 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9일 힙합농사 프리. 자, 3억을 버시면은 뭔가 또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차를 일단은 4월에 바꿔요. 뭐 사시게요? 오늘 연봉 협상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해요. 래퍼 캐스퍼님과 이화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